안녕하세요. 천안에 있는 일할약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동서사방에 다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길거리에 다녀도 많아요. 산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은 호는 우리와 분리돼가지고 저 하늘에 있고 그 빙이라는 존재만 한두 개가 일로 내려와서 사는 거는 아니야. 우리 주변에 산 사람과 같이 지낸다고 보고 생각해도 돼요. 다만 우리 눈에 안 띄니까 안 무서운 것 뿐이야. 그러는데 제일로 안 좋은 거는 사고가 많이 나는 자리. 교통사고가 나는 자리에는 계속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그런 자리는 대비가 안다고 저 세상을 간 거잖아. 내가 죽는다는 걸 모르잖아. 어떤 사고로 갔기 때문에 죽은 줄을 몰라. 그래서 계속 그런 자리에는 새로운 생명이 하나가 희생이 돼야 그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자리가 굉장히 안 좋은 거고, 또 우리가 말하는 소위 상갓집이라 그러죠. 상갓집에는 많아요. 어떤 혼령이 하나 거기에 있으면 혼령 하나만 달랑 있는 거는 아니야. 친구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 이렇게 주변에 사람이 알든 모르든 많이 살아가잖아. 영가들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한 장례 예식장에 가면은 꽃 속에 특히 많이 앉아 있어요. 영가는 조화꽃을 좋아하거든. 그래서 조화꽃 속에 뒤에 또 이렇게 어두운 자리에 많이 이렇게 가려져 있지만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니까 모르는데, 일단은 상갓집에 가면은 기분이 즐겁지는 않잖아요. 경건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런데 그런 데에서 너무 오열하고 슬퍼하고 뭔가 자기의 슬픔 괴로움을 거기에 가서 막 어떠한 것을 풀어내고 막 이럴 적에, 아 저 사람은 저런 게 많구나 하면 따라오는 거야. 예식장에도 귀신이 많아요. 잔치하는 자리는 다 귀신이 있다. 사람을 많이 초대하고 음식을 많이 놓고 뭔가 움직이는 장소, 슬프든 기쁘든 그런 장소에는,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장소마다 귀신도 그렇게 같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안 좋은 데를 갔다 왔으니까 기분도 꿀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운을 안으로 감고 들어오면 안 돼, 집 안으로. 그래서 털어내고 와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 거다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 일단 사람이 조금 시끄러운 장소를 한 바퀴 돌고 들어오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슈퍼가 가면은 뭐 사람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알록달록 많잖아.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어떤 물건을 하나 사고 돈을 지불하고 오는 것도 괜찮고, 또 한 가지는 음식점에 가가지고 선지해장국을 먹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 선지해장국? 응. 선지와 콩나물이 들어가 있는 건 음식으로 풀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꼭 선지해장국을 먹는 게 좋아요. 뼈해장국 아니에요. 만약에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한밤중에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왔다. 그러면 들어와가지고 화장실로 먼저 가세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날 입고 온 옷을 벗어서 거기다 놓고 하룻밤을 재우세요. 그러면 그것도 괜찮아요. 주당살이라는 게 있어요. 혼사에는 혼사 주당이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일반인들이 암만 모른다 하더라도 조금은 안 좋은 데 갈 적에는 조금 더 조심을 하고, 또 혼사를 하시는 분들은 주당살을 좀 가려가지고 그런 살이 없는 날 그렇게 진행을 하면은 그런 것이 좀 약화가 돼요.